와, 근데 저기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차도 못 멈춰요. 쿠팡 초창기 때도 제가 2개월 동안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전국 1등 했나요? 야간 배송에서요. 제가 정말 이 택배계 실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천안에 태어나서 택배만 해본 남자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바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택배만 해본 남자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지금 35입니다. 택배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13년 차입니다. 35인데 13년 차면은 군대 2년 빼고는 택배만 하신 거네요? 저는 군대를 늦게 다녀와서 택배를 하면서 군대를 가고 휴가를 나와서 또 배송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군대를 가서 휴가 나와서 또 했다고요? 네. 저희 대리점 소장님께서 시키시진 않으셨는데 제가 택배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로요? 저는 휴가 나오면 집을 안 가고 저희 현장으로 바로 갔어요. 군복 입고.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안 돼 있었어 가지고 이제 분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군복을 입은 채로 항상 집안 어른들 인사드리듯이 한 바퀴 쭉 돌면서 저 휴가 나왔다고 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 관계를 좀 쌓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저도 그렇고 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 귀한 군인의 휴가를 나와서 택배를 하러 갔다? 아 진짜 휴가 때마다? 네, 저는 휴가 때마다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네, 단 하루는 무조건 갔어요. 하루는 막 10박 11일 휴가 이렇게 나와도? 네, 무조건 갔습니다. 맨날 했어요? 갔습니다. 네. 와, 이거 제목을 바꿔야겠네. 택배에 미친 사람으로. 저희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집에도 안 오고. 아, 집에도 안 가고 거기 대리점을 간 거예요? 네, 대리점 갔거든요. 군복 입은 채로 휴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택배가 좋냐고 부모님도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꼭 택배라는 일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안의 환경, 친한 형님들과의 쌓아지는 유대감, 그런 거에 정말 친구 만나듯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안의 환경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 택배 아시나요? 택배 대리점들 되게 열악하잖아요. 힘든 환경을 같이 극복하신 분들끼리 이 끈끈한 전우애가 있거든요. 아, 네. 10년이 넘게 배송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약간 네. 권태기도 오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버티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버틴다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힘듦이 다가오지 않을 순 없잖아요. 힘들 때 극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언제 힘드셨어요, 그럼 택배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홈쇼핑 방송이 너무 성황리에 잘 판매가 돼서 새벽 1시, 2시까지 물건을 상차하고 5시 출근하고 그거를 몇 날 며칠 반복을 했는데 몇 시에 끝났다고요? 새벽 한두 시에 끝났습니다. 한두 시에 끝나고 다섯 시에 다시 나왔다고요? 한 3시간, 4시간 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올까봐 현장에서 잤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즐겼거든요. 왜냐면 그 하루를 해냈다는 게 저에게는 뭔가 제가 발전한 것 같았어요. 이것만 버티면 돼. 이렇게 버텨온 게 아니라 아, 이거 해냈다. 와,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냈다. 이런 성취감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태기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네. 택배를 하셨으면 많이 버셨겠는데요? 제가 돈 쓰는 법은 몰라서. 도박하셨나요? 아, 아닙니다. 유흥? 유흥도 아세요? 술 안 마십니다. 저희 가족분들 도와드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몰랐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해보기 위해서 시도해본 것도 많고 그런 좋은 경험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날려먹은 적도 있다는 얘기죠? 아, 좋게 말했는데. 어디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택배 경력이 10년인데 지금. 네. 원래 주소가 제가 이거 사실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주소는 아니 설명 안 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어딘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아, 네. 와, 근데 저기 너무 무서운데요? 여기 저는 겁이 많아서 네. 배달 오다가 진짜로 한 번씩 으쓱하면 죽으러 가요. 네. 뭐 있던 적 있나요? 다행히도 있었던 적은 없는데 아마 있었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봐서는 귀신이고 뭐고 다 때려잡을 것 같은데. 우와, 이 집 있는 거예요? 아, 예,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서프라이즈 같은 거 보면은 네. 여기 어플에 치핀이 찍혀서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막 막다른 길이고. 아,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뭐 나오고. 아, 근데 이거는 안 무서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무서워서 차도 못 멈춰요. 뭐 멈추면 뭐 탈까봐? 그런 상상 있잖아요. 네, 네, 그쵸, 제가 지금 상상력이 풍부한지 모르겠는데. 머리 길고 하얀 옷 입은 사람 탈까봐? 네. 저 지금 그 여기 밖에 못 보겠어요. 아, 네,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뭐 실루엣이 보일까봐? 진짜 옆에 잘 안 보는 스타일. 도로만 봐요. 혼자 갔으면은. 아니 뭐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냥 오로지 차 라이트 불빛에만 네. 그거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는 동네가 아니라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동생분도 여기서 일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HR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또 데리고 오셨대요? 이제 제가 일을 했을 때 택배를 오래 받지만 이 회사라면 내 가족을 또 같이 일해도 괜찮겠다 생각도 들었고 때마침 이제 동생이 오면 제가 케어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형제끼리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불렀습니다.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처음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저하고 매일 싸웠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알려주다가 말 안 듣네. 아, 그래. 너 맘대로 왜? 이렇겠는데 제 친동생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정말 욕도 하고 혼내기도 엄청 혼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알려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 일이 본인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들 하는 생각이잖아요. 네. 누구나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죠. 네가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거 극복하면 진짜 내가 말했던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조금만 같이 극복하자 해서 일을 금방 배워서 몇 개월 만에 몇 년씩 한 베테랑들만큼 배달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선생이 좋으니까 제가 또 제자랑 같지만 CJ 때부터 웬만하면 지역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쿠팡 초창기 때도 제가 2개월 동안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전국 1등 했나요? 야간 배송에서요. 몇 개 하셨는데요? 제가 전국 1등 했을 때가 하루 550개예요. 야간에? 네. 전국 2등이 500개도 아니고요. 450개도 아니고요. 390개였어요. 이제 야간은 이제 배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네. 안에 그걸 다 배송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늦는 거 하나도 없이? 네. 550개를 할 수 있다고요? 네. 물론 혼자가 아니라 동승이었지만 두 분이 사신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거 왜 혼자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되게 세분화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들은 한 시간의 계획을 하나 하면 길게 계획을 잡아봐야 24가지의 계획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루 24시간이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씩 쪼개가지고 30분의 계획을 하나 잡으면 48개의 계획이 생기는 거고 이것처럼 저는 별거 아닌 그 몇 초들을 줄여서 남들이 못하는 개수를 도달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뭐 밤 약속 하잖아요. 우리 한 시쯤 만날까? 잘 안 그래요. 그러면 1시 15분 40초 정도 만날까? 이게? 아, 40초까지는 아니고요. 1시 반 정도에 만날까? 뭐 1시 한 뭐 10분 정도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시로 끊는 거 경우는 크게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1시 3분에 만날까? 아,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왜요? 아주 하루를 그냥 1초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잡아보시죠?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살면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1분 1초 제가 일을 할 때 온 힘을 이 업무를 보는 이 배송관에 제가 다 투자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녹초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HR 이제 지금은 현재 격 주 5일 진행 중이고 곧 주 5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제 월 이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제가 길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예민한 상태로 6일이 아니라 5일을 하고 이틀을 쉬면은
아, 좀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래도 제가 택배를 오래 했다 보니까 저의 선배인 분들을 제가 봐왔을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10년쯤 넘어가시면 없어지시는 분들이 다반사셨어요. 아...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정말 이 택배계의 실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누군가는 어떤 택배사에서 이제 어떤 택배사에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시냐, 배달 구역이 생겼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기존 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둬서 대체자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 친구도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서 데리고 왔어요. 티플렉스하라고? 그때 당시엔 CJ예요. 아, 택배하라고? 네, 택배하라고. 저는 좀 성향이 내가 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데, 내 친한 친구, 너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에,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제가 두 명이나 불렀는데, 저는 그때 당시 몇 년을 해도 몸이 안 아팠거든요, 하나도. 근데 제 친구들은 몇 개월 안 했는데 둘 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이걸 봐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를 들어서 월 1000씩 벌어도 1년만 버는 게 아니라 700, 800을 벌더라도 10년, 20년 버는 게 낫겠구나. 와, 근데 진짜 택배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프신 분들 많이 봤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것만 봐도, 아, 이렇게 일하면 금방 어디가 아프실 텐데, 이게 보여요.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야기는 많이 해 드리는데 겪어보지 못하셨다 보니까 마음이 현재 급하시잖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부분보다는 이제 빨리빨리, 본인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일하면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여유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현재 뭐 초보자 분들의 속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하셔서 잘 된 적 있으시냐 여쭤보면 잘 된 적 없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으셔도 잘 됐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잘 된 적 없으시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짐이 안 보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배달지를 놓쳐서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게 하나 둘 쌓이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더 뛰게 되고, 이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차라리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10년 넘게 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먼 시야를 본다면,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앞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 5일을 좀 권장을 하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 5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주 5일이 되어야 이제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이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CJ 대한통운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CJ 대한통운에 있었을 때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혼여행 가시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가나요? 명절에 가야 돼요. 아, 다 쉴 때? 빨간 날 아니면 못 쉬니까 명절에 가야 해요. 누군가 제 거를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결혼식 다음날부터 한 10일 쉬시라고. 이야... 이사님이 대신 하시겠다고. 진짜 이거 택배 기사님들 솔직히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맞습니다. HR이라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정말 저희가 다른 물론 업체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HR이 다른 곳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주 5일을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조금씩 인원들이 여유 있는 체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 덕분에 제가 이사님에게 이런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 저도 아직까지 택배를 하면서 10일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배송지가 다 이런 데인 건가요? 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네, 지금 조금 이제 저도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화면에. 네. 아니 여기 네. 너무 비포장 아니에요? 아, 굉장히 자연 그대로입니다. 진짜
여기 거의 야생인데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메뚜기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도 즐거워요? 일단 사람들이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좀 그게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의 이 정도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절대 단기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맨날 부딪히고 13년 동안이나 이 업에 열중하다 보니 얻어진 저의 실력인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뭐 요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건너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절대로 이런 수입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분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데 자꾸 기회만 말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드디어 3회전 시작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시간에 배송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게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네. 전 지금 솔직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4시가 다 됐거든요? 전 지금 목소리 들어도 아시겠지만 목도 잠기고 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네. 안 피곤하신 거예요? 텐션이 아까랑 똑같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뭐 이제 3년 다 돼가고 있어서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인 것도 있고 저도 한 8개월 동안은 각성제를 진짜 입에 달고 살았어요. 밤낮 바뀌는 게 적응이 안 돼서 항상 피곤했거든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적응이 되던가요? 적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해내야 된다. 네, 해내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